손에 있는 거라도 먹고 싶어. 아! 너무하지 않아? 너무하잖아? 내가 가지지 못할 거라면 부숴버리겠어? 너무하네 진짜. 응? 됐어, 촬영 끝. 에휴. 안녕하세요. 언더키더카이 F77입니다. 네, 오늘도 찍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찍을 생각이 없었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찍을 생각이 없는데 왜 찍어요라고 하면은 찍을 생각이 있어서 아이템을 찾기 위해 편의점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편의점에 갔는데 딱 보는 순간 이건 찍어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는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건 이거예요. 뭐 오리지널 브라운이래요. 오리지널 브라운인데 항상 제조사를 확인해야 돼요. CK 하우스래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 인더스피아 3차 그렇습니다. 그럼 그 공장형 뭐 그런 이유인가 봐요. 그 구로감 있잖아요. 그 유명한 뭐지? 라이온스 빌? 라이온스 빌리지? 라이온스 클럽? 네, 하여튼 뭐 그런 건가 봐요. 봅시다. 뭐 이렇게 요란스럽냐 이거? 생각보다 꽤 비싸요. 2,500원인가 그래요. 2,500원인가 그렇고 조만한 스푼이 있네요. 근데 사실 스푼이 조만한 걸 넣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렇게 조만하면 대부분 먹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얼마 되어라는 겨? 700W 40초래요. 700W 40초를 포장지와 스푼 제거 후로 하는데 그러면 이것까지 제거하라는 건가?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걸까? 이거 되게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될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포장지라 그랬으니까 뚜껑은 되겠지? 돌리러 가봅시다. 40초 돌리고 올게요. 가만히 있으세요. 네, 40초를 돌린 물건을 들고 왔습니다. 이것과 오늘 함께 먹을 거는 요겁니다.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저는 도토로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도토로 허니 카페라떼예요. 깊고 부드러운 풍미. 왜 이렇게 캠리뿌지 같은 짓을 하지? 일단 카페라떼. 아우 달아. 뭘 이렇게 달아? 아우 단데 맛있네. 아우 나쁜 놈들. 잘 만들어요 커피를. 어찌됐건 브라우니를 먹어봅시다. 근데 사실 브라운이라는 게 하기 쉽지 않은 음식이거든요. 사실 뭐 브라운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공이 많이 들어가요. 겉에 코코아는 멀쩡하지만 안은 촉촉하고 안은 살짝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에가 완전히 굳을 때까지 구우면 또안 되고 과연 그걸 디저트의 명가 GS가 잘 살려냈을지. 오이씨. 아, 훌륭해. 되게 뜯으면서 이게 610칼로리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사실 물론 브라우니가 살이 안 찔려요. 안찔 수가 없는 음식이긴 한데 요만하면 610칼로리는 좀 심하잖아요. 근데 역시 칼로리는 맛의 지표군요. 아, 대단해요. 처음에 들어갈 때이 끝은 약간의 바삭함이 있어야 되는데 아주 딱딱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들어갈 때 약간 바삭하지만 고게 끝이어야 돼요. 안은 따뜻해야 돼. 근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너무 달지도 않고 코코아 향이 너무 강하면은 또 기분이 나빠지는데 이거는 상당히 괜찮네요. 재료는 뭐 그래요. 뭐 그냥 빵에 들어가는 그런 류예요. 보면은 뭐다 있어요. 밀가루, 마가린, 뭐 어딨어? 팜유, 가공유지, 뭐또뭐 있어? 정제수, 유화제, 뭐 유화제인 거 어쩔 수 없지. 합성 착향료, 흑설탕. 준 초콜릿. 이게 초콜릿도 아니야, 사실. 준 초콜릿 저기로 만든 거거든요. 팜유로 만든 거거든. 근데 맛있네. 엄청 맛있는데? 저는 요거, 이게 비싸거든요? 2,000원인지 2,500원인지요. 인정합니다. 요즘 말로 이응지읒. 인정. 맛있네. 최근 편의점에서 먹은 것이 제일 맛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게 조금만 더 달았어도 이 허니 카페라떼랑 먹는 게 굉장히 구릴 뻔했어요. 그러니까 단짠까진 그럴 수 있는데, 단단단단단단단 그러면 이게 맛이 없어요. 근데 아, 약간 브라우니가 조금 더 달아도 되지 않을까? 그 정도까지는 나의 육신이 용서해주지 않을까 싶을 때 허니 카페라떼가 와가지고 달자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주는 게 상당히 만족스러워요. 아 이거 엄청나다. 하나씩 드세요. 근처 GS에 없으면은 발주 넣어달라고 하세요. GS 사장님들은 발주 잘 넣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또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았는데 전 빨리 영상 끝내고 좀더 먹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뵙고 혹시라도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뭐 편의점 브라우니에 무슨 궁금하실 게 있어요? 없죠? 다 알고 있어요. 다음에 또 뵙고요. 조현철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먹을래? 저희 고양이가 오는데 너못 줘. 너 이거 먹으면 죽어. 어쩔 수 없어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끝.